지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또 오늘도 저 검푸른 대해를 주름잡는 외항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송해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자랑 사천 시편 초대 가수부터 모시겠습니다. 저 넓은 앞바다를 주름잡는 갈매기, 오늘 참 잘 어울리는 노래 부르는 가수, 가요계 신사 서른도 씨가 나오겠습니다. 갈매기 사랑을 불러요. 안녕하십니까.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천 삼성병원의 꽃사슴 노희정입니다. 넘버원을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끼에 살고 끼에 죽는 멋진 남자 강성곤 오바맨 이건식 이쁜공주 유브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라 가라 불러드립니다. 시린 추억도 사랑도 없네. 지금껏 내게 보였던 눈물도 모두 가져가 영원히 사라져. 뭐 좀 다른 거 보여줄 거 있나요? 예, 네, 뭐. 오늘 제 이 한 문 바쳐서 네. 호적을 파는 한 일이더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비장의 무기. 아이고, 한 몸을 바쳐서 비장의 무기를 보여준다? 예. 가서 뭐 터지나 보다. 보여주세요. 헤헤헤헤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얼굴은 이 정도로 돼야지. 이야 그러네요. 아유 참자. 야 이거 봐 왜 웃어 왜 웃어. 10년 젊으신 것 같아요. 야 이거 봐라 10년 젊은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뭐 저 수산나무에 뭐 걸어놓은 것 같지 않아? 그치? 가만히 있어 내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 알 수가 있지 이거. 이 사람 머리 괜찮아? 이거야? 이거 그저 난 망가지는 거 좋아해서 이거라고 그러지. 이거. 결혼했어? 예 다행히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예. 뭐 든든하니까 이거 먹고 자랑하는 거 그래. 든든하니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천의 당돌한 여자 김옥현입니다. 네. 아이고 참 저 바다가 시원하니 좋습니다. 그죠? 네. 이건 가발 아니요? 가발 아니에요. 이거 참네. 이거 실례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유, 근데 원래 머리색이 그래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난 또 이 삼천포에 해풍이 좋다고 그래서 해풍을 맞아 그런가 했더니만. 자 노래는? 당돌한 여자. 좋습니다. 당돌한 여자 불러드립니다. 당돌한 여자. 내 마음은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대는 그게 매력이에요. 관심 없는 듯한 말투 눈빛. 하지만 내 시선은 나는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지우러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나 당돌한가요. 아이고 든든하신 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천의 모창 가수 심상록입니다. 물레방아 도는데 불러드립니다.
한 사람 천리 타야 멀리 가더니 세금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온영의 울레방아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곡가 박현진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전하는 고장, 더 역사적인 고장,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께서 심사석에 앉으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노래자랑 사천시편 다음 또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해바라기 꽃의 주인공 전미경 양이 나오겠습니다. 탱고의 남자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니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아이고 형님. 아, 아니 성혜 형님. 아이고 누이 형님 동생. 형님 잠깐만 있어보이소. 네, 누이 동생은 많더니만 동생도 또 있었나. 아이고. 형님 인사 한번 하고. 일단. 인사. 아, 그래 인사 인사. 반갑습니다. 네. 차기 시장 후보 사천 시장 후보 조식의 김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예. 아이고 저 시장님 좀.
긴장하시겠어? 차기 시장 후보가 나오셨어. 뻥게 요새 행인이 빼짝 몰란 게 그만 매일 치고 빼짝 몰랐네 뻥게. 그래 마 신수가 뭐 그래 좋진 않다. 그래 그 행인 내가 미 볼라고 오늘 항상 챙겨 왔는데 한번 볼랍니까? 봐라 봐라 행님 미 볼라고? 행님 그만 살 한번 뒤다 보이소. 행님 좀 자서 보이소 해서 가왔다 깨라. 행님 그게 그깁니다 보모. 밀라고가 뭐고 밀라고가. 한번 보입시다. 가오나 뭘 갖고 예. 이미 아이 밀치야 이가. 형님 이게 뭔가 하면은. 저 좁히다 보이는 저기 죽방점이라. 저기서 바로 잡은 기라 형님. 아 그게 최고 그래. 상품입니다 최고 상품. 맞대 맞대 이거 두근만 무마마 골다공주에 없어진다 가더라. 어머 형님 맞다 바리. 그래 마 이마 저 죽방 죽비. 아이고 죽방. 그게 아이고 형님 고마가 갈게 아이고. 여 놔둬야 비친다 이마. 아십니까? 그래야 비치지 강한 빛이나 좀 비춰줘 있어 일단 여기 참 좋은 밀치요 요 밀치를 한 두 점만 먹어도 팔다리 쑤시는 게 없어진대 욕심 나면 갱해 그래 그래 이 고마 줄게 아이고 봐라 봐라 예예 노래자랑 무대는 가 나오면 요 줄로 열로 냉겨놓는 기라 안 되는 기라 형님 똥개도 50분 먹고 들어간다고 이게 우리 고향 삼천포라 안 돼. 대빈이 차빛가 보다. 형님 그러면 내가 조건을 한 게 긁힌 게나 한번 들어볼랍니까? 조건이 뭐고?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맞아야 형님 내가 드릴깁니다. 두 가지 조건 맞힌다. 못 맞추면 형님 고만 가갖고 개밥 삶아줄랍니다. 알았어. 두 가지 조건이 뭐고? 일단 형님. 첫째. 제가 넣은다고 우리 프랜카드로 세 개 냈는데. 아 조식이 정말. 조식이라. 저 세 개 저거 제목 좀 비춰줘야 되고 일단 아, 그 조식에 좀 비춰주이소 예. 그래 막 딱 비춰주이소 그 다음에 먹고 두 번째 조건 형님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지 내가 오늘 나온다고 후원해준 우리 선배님들이 계신데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편집 안 한다는 조건에서 형님 이걸 드리려 합니다 편집하지 말라고? 예. 왜 또 편집을 다 하노? 하기가야 중계차요 박PD요 편집하지 말란다이 되겠습니까? 형님 그게 끝이니까 다 조건이 수락된깁니까? 아, 됐습니다 됐습니까? 아, 됐다 그러면 형님 내 드물어 뭐 삼천포에서 싱싱한 반지랄도 가시니까 아 좋지 여가오나 보자 쓴하구라 형님 얼음도 치갖고 기가 찹니다 형님 기가 차네 가니까 알았다 오 야, 박수 한번 쳐주이소. 야, 그게 뭐 요는 뭐 우리 식구들 다 모두 되겠다. 아이가 많이도 가봤네. 그래 말이야. 이 좀 나눠져 있으면 좀 줄 긴데. 행이만 모이소, 행이만. 한 대 못 까져 있어, 못 준대. 행이 좀 까가시다 저리. 그래. 형님 이제 내 노래 한 자리 하고 내려갈랍니다 이제 가만 있어라 내 가지가 가갈 거 좀 챙긴다며 얘 말로 해라 아이. 그럼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하지? 네 만족합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할라고? 님과 함께입니다 님과 함께? 예 좋습니다 님과 함께 아저씨 봐라 음악 안 나온다 안 하십니까? 저 쥐퍼 한 두 개 하가 아 그래 형님 아, 멸치 좀 한 점 줘. 아이, 그래 형님. 아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래. 에이가. 그래 형님 좀 드시 보이소. 에이가 또 맛은 뭐만... 있는 값입니다, 본께나. 그만. 감사합니다. 좀 푸른 좋은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어린인가 한 백년 살고 싶소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없이 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같이 산다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자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KTF의 막내둥이 홍현주입니다. 눈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시고요. 네, 중국에선 선한 예쁜 명가수 서태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울면서 후회하네. 순정을 다 바쳐서 믿었던 그 사람 사랑에 나서 만난 게 곧 나갔네. 사랑이 이렇게도 괴로운 줄 왜 몰랐을까. 대학인 내 마음을 달랠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 아, 수치만 지나갈 걸 그냥 당신 앞에 머뭇거린 내가 아니었어. 울면서 후회하네. 네, 잘 보셨습니다. 아이고, 두 분 인사하세요. 경례 칠중 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천경찰서 상경안재성 이경송종희입니다. 태극기를 불러드립니다. 하지만 너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래자랑에서도 이분의 노래를 많이 출연자리도 불렀는데 과연 저 노래가 좋은 노래가 돼서 나도 부르지만 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누굴까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이 노래자랑에 많이 좀 앞으로 출연해야 되겠습니다. 천년바위를 부를 박정식 군이 나옵니다. 박수 주세요.
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마음 줄 곳을 집시되어 찾으리라. 사천시편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천읍내의 맹물이 강영순입니다. 오기를 불러드립니다. 다 주어도 모자라나 가네 가네 떠나가네 어디가 가네 연기처럼 바람처럼 내 영혼을 하사한 여자 내 젊음을 꺾어 간 여자 사랑의 마침표로 눈물로 찍고 바람속한 오기 오기야 아니 여기 저 오늘 출연자 중에 뭐 저 연세가 높으신 축인데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팔신이신 우리 엄마가 예 엄마가 네. 큰아들 노래 잘한다고 오늘 나가라 해서 네. 뭐 다 부르치고 네. 저 우리 어머니 엄마 네. 엄마 큰아들 와신다 일러서 보이소게 예 엄마 어디 있는겨 엄마 엄마 잘합니까 예 아유, 저기
저기 박수 치는 분이 엄마. 예. 우리 엄마가 진도알이랑은 멋지게 잘해, 예. 진도알이랑? 예. 거 좀 들어봅시다, 어디, 진도알이랑. 문경 세제는 웬 고빈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 군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야 왜 잘합니까? 소음 부르지 예 그래 예 건강하신 가운데 또 아드님이 나오셔서 노래해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저 이왕에 뭐 보여드릴 거 있으면 다 보여드립시다. 목딱 소리에 우리 사천에 그 백제설화 절이 있는데예. 네. 1300년이 돼서예. 1300년. 와부리는 거 아시지예? 예. 그 스님이예. 기분 와. 좋을 때처럼 목딱하고예. 야. 기분 나쁘죠처럼 목딱 한번 쳐볼게예. 아니 목딱. 어. 기분 좋을 때 치는 목딱. 자 목딱. 야 기분 좋을 때 치는 목탁 소리가 이렇습니다. 기분 나쁠 때는 어떻는겨? 에이가 소리부터 시원찮네요. 저 오대산의 월정사 목탁 소리는 어떻게 날까요? 마이크 대고? 그 오대산 데서 괜찮게 나네. 그러면 저 양산의 통도사 목탁 소리는 어떻게 날까? 어허 그렇네요. 저 지리산의 화엄산은 어떨까? 그렇네. 아이고 야, 합천 해인사 소리는 어떨까? 에헤, 그래요. 저 서울의 조계사 소리는 어떨까? 목탁 소리가 점점 시원찮다 어때? 저 구룡사 목탁 소리는 어떻고? 아이고 참대. 아이 그러면 저 연불하는 목탁 소리는 어떻고 연불? 연불하는 목탁 소리. 송혜 선생님이 연불하시면 제가 입으로 목탁 한번 치겠습니다. 목탁 한번 쳐보세요. 연불하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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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이고 사랑해요 요새 목탄 속에 왔다 너 그만하시대 뭐지 한번 짓겠다 허공상 물장물물물거보장보장물담배 아이고 이래서 사람 잡겠대 아이고 정신 차리소 미치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팔도 목탁 다 두드리면서 미치지요 이래서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나오시면 같이 어울리게 되고 신바람이 나게 됩니다. 정말로 여, 어찌 다치지 않으셨나 몰라. 예, 안 다치. 예, 워낙에 건강하시니까 뭐 팔뚝이 여기보다 더 굵어요 여기.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그 저 천수경 한번 더 할까? 천수경 한번. 아, 좀 더 떠들게.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세요. 나오십시오. 인사하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성부의 명물. 민소마 문정희. 경선마 장남수 잘 부탁합니다. 아줌마 박수 주세요. 벌어와라 우리 옆에는
훌쩍 거친 미남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마이콜 배종성입니다. 고향노를 불러드립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삼천포의 움직이는 노래방 김경선 인사드립니다. 반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일을 좀 여쭤봐도 괜찮어? 뭐 하시는 분이요? 주부인데. 예. 주부요? 예. 그 결혼하셨어요? 했어요. 아,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은 서울이고요. 서울이에요?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촌에 와서 삼천포에서? 삼천포에 바닷가에 놀러 왔다가 예. 네. 우리 신랑 만나가 어. 그만 눌러 안 잡히는데. 참네. 여름에 휴가 오셨다가 신랑을 만나서 한눈에 반해서 그냥 눌러 앉았다. 예. 그 이왕 눌러 앉을 거 잘 앉았지 뭐 그래요, 그래요. 아니 참 더 재미있는 분들이네. 아니 그러면 신랑 여기 오셨나? 예, 같이 왔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신랑? 신랑 어디 계세요? 신랑. 또 능글능글하긴 하네. 이렇게 오세요. 아니 근데 두 분이 그냥 첫눈에 그렇게들 좋아하셨나? 제가 꽂혔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무슨 반응이 있었겠지. 아니 두 분이 이렇게 서니까 또 남매 같아, 그죠? 그래서 참 이 평생의 부부는 닮는다고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래 뭐 그 시댁 어른들이 처음에 가니까 뭐라고 안 그래요? 마이크 잡고. 뭐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 게 그만 잘 살라카지. 딱 그것도 시댁도 성질 급하시네. 아 그러면 친정에는 얼마 만에 갔어요? 요 같이 살다 한 두 달 뒤에 올라갔거든요. 저 봐라 아이고. 그래 뭐 저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고마 보기 함께 잘 살라카지. 그것도 뭐 시댁이나 마찬가지 성질 급했었네. 장인 장모님에게 우리 이렇게 참 뜻이 맞아 건강하게 잘 사니까 염려 마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아버님, 저 사위 각수방입니다. 애조중지 키우신 딸 갱선이 저한테 뺏기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평생 옆에 두고 알콩달콩 속삭이면서 잘 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어이구 든든해요. 그럼 먼저 친구들은 다 서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게 왜 인사 좀 해요? 친구 어디 갔나 궁금하지 말라. 혜신아, 혜미야, 미경아, 등등 몇 년 동안 안 보였지? 네, 여 바닷가에서 좋은 해산물 먹고 잘 살고 있거든. 다음에 놀러 온나? 참대. 아이고 그래 곽소방 잘 부탁한대. 맞다.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십니다. 유영양이 나오겠습니다. 유혹의 밤 박수로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가만. 편승엽 씨가 여기 웬들이셔?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나 똑같네. 여기까지 똑같아. 편승엽 씨 노래도 좋아하시나 보죠? 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부른 노래는? 찬찬찬. 역시 예. 좋습니다. 편승엽 씨의 노래 찬찬찬 불러드립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밤 깊은 카페의 여인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선 나를 향해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걸어나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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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는
아이고 연세가 지긋하신 아주머니 인사하세요. 사천 시에 사는 용현 사는 제 딸 순입니다. 사랑의 이름표를 불러드립니다. 이름표를 붙여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는 하시라에 붙잡아 놓지 못 깨어지는 유리 알같은 사랑 아픔인 거야. 전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노래 자랑에 우리 처음 나오셨나요? 전에 예, 하고 싶어서 선영공원에 나갔다가 예, 네. 네 박자로 다세로 빼앗아 나가가지고 가사를 이집빌갖고 네. 한문 부리다가 꼬마 가사를 놓집비가 땡 하고 들어갔고는 못 불러서 늘 쟤네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 공원공원 뛰려 오늘 나와봤습니다. 아유 예. 그 오늘 네 박자 소원풀이 한번 해볼까? 내가 그 이거는 연습을 안 해서 이집빌는 거 한번 불러보고시면 되는 대로 그래 꼬마. 그래 예. 뭐 되는 데까지 한번 예. 불러보십시다. 예. 자 네 박자 예. 한번 불러봅시다. 네 박자 누구나 부르는 노래 네가 잘난 사람도 내가 못난 사람도 어차피 붕짝이라 하네. 공짝 공짝 공짜자 공짜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문을 한 곡을 네. 아유 이리오세요 이리오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풀이 하셨죠? 네. 아이고 저기 저 띵똥땡 한 분이 바로 그 네 박자를 만든 분이에요. 아, 네, 작곡가 네. 아이고 개참 고맙습니다. 나 같으면 반지 할 줄도 모르는데 나 같으면 반지라도 하나 빼줄 긴데 반지 아니 노래를 좋아하는 남자 조용대 인사드리겠습니다. 망부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가감감에 울던 집이 날이 밝아 찾아가보니 정막 끝에 빈둥지 마가리 말린 거 남은길 다시 엄마 찾아가나 저 하늘에 가물거리네. 에헤이야 나라라 에헤이야 꿈이여 그리운 내 님 계신 곳에 푸른 하늘에 구름 높고 높고 저 산 넘어 내 꿈마저 뜨가라 우리 눈실 떠가라 오매불망 내게 잘 부르셨습니다. 네 다음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천포 떡순이 이현숙입니다. 이 고장의 노래 삼천포 아가씨를 불러드립니다.
내리는 삼천포에 산대는 떠나간다. 어린 나를 돌려놓고 떠나가 넌 내 힘이여. 이제 가면 허실 날짜 1년이 아니라니예요. 돌아와요 내 돌아와요 내 삼장포의 고향으로. 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초대 가수 우리 트로트계 황제 국민 가수 현철 씨가 나오겠습니다. 사랑은 눈물인가 봐. 뽑혔습니다. 가라 가라 불러주신 유보림 강성모 이거리. 네,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메달은 우리 그렇지 유보림에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인기상 두 번째 분입니다. 두 번째 분 님과 함께 불러주신 김종철 씨 나오세요. 아따 우리 동생 상 탔네.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네. 물레방아 도른대 불러주신 심상록 씨 나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오기를 불러주신 강영순 씨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마하바야 바라벨 나세야 하라레 마하라게 마하바레. 아유, 네. 아유. 자,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반 불러주신 김경선 씨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기념품 증정하고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천시편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출연하신 분들께는 산림조합에서 기념시계와 카메라를, 농협에서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